Hello everyone, it's Akatrius here and I welcome you to another episode of Library of Ruina. Last time, we did the final invitations and receptions of Urban Nightmare? No, Urban Plague, right? We're on Urban Nightmare now. We did the final receptions of Urban Plague. And we failed miserably at the first abnormality fight of Tipperet, which we also... we unlocked that 2 episodes ago, so we unlocked her 2 episodes ago, so that's new. Today, we will not try to succeed in this. Instead, a good friend of mine has told me that I should do the second reception here before doing anything else. And you know what? I'm gonna do that. 부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겨라, 그리고 새겨라. 돈과 명예, 힘이 전부인 세상이다. 아무리 특색이라도 우리 소속도 아닌 해결사 한 명이 협회를 상대로 판을 짤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래서 협회에 등 돌리고 지부장 셀마랑 푸른 자냥까지 죽여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The revelation, if I'm not wrong, is Argalia, that one guy we saw with the Church of Gears. Protected that one girl that turned people into gears. 어디로 간 겁니까? 갈아엎고 싶다면 기다려라. 그리고 힘을 길러라. 지금 상태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니까. 부장님 말이 맞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젠장,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계속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은 언젠가 시의 협회장이 될 거야. 그때가 오면 이 썩어빠진 판도 뒤집을 수 있겠지. 우리 이과는 부여받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부장님, 그래도 이과는 10일 연속으로 도시 악몽급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나라 귀초장 제거, 망각 죽의 수거, 너머의 조각 파괴, 안창살 공장 폭파, 어제는 무쇠 형제들 대장 제거까지. 이 모든 의뢰는 최근 10일 동안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한 채 처리한 일입니다. 본래라면 일주일에 한 건을 맡아야 합니다. 남부지부 이과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를 포함해 살아남은 그 누구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기 직전 아닙니까? 삼과와 협력 사무소들도 무리한 의뢰의 폭주로 진작에 전멸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진 부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셨으니까요. 부서진 곳은 고치고 벌어진 곳은 꿰매면 그만이다. 부장님의 그 상처는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과의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케이사의 특이점이 아니면. 너희들 정말 걱정이 많구나. 이번 도서관 일 또한 지금까지처럼 처리하면 된다. Looks like we're going up against the whole association there. I don't think we've done that yet. 터무니없는 일을 넘길 겁니다. 발렌틴 말이 맞아요. 이거가 전멸하고 부장님이 죽을 때까지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나도 생각이 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푸른 잔향이겠지. 도서관에 가는 것은 비단 윗사람들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임무는 브레멘 음악대의 책 회수. 푸른 잔향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책.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 브레멘 음악대의 대표가 푸른 잔향과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들어왔다. 브레멘 음악대의 책에 푸른 잔향과 관련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적어도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마침표 사무소를 톱니 교단으로 보낸 것도...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그 정보들을 알아내었다고 하여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번 일을 끝내고 내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장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이과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방법인 거죠?
부장님의 해결 방식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믿어라. 나도 내 목숨 귀한 줄 알아. Doesn't look that way to me. 살아남아야만 바꿀 수 있다. 우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만 모아라.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놈들은 걸림돌이니까. 알겠습니다. 저 우직한 성격은 여전하네. 너 정말 별 볼일 없는 해결사 맞아? 이쯤 되면 그저 그런 해결사의 인맥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자면 구급 해결사 맞아. 다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그냥 흔한 해결사였어. 그래? 그럼 무슨 등급이었는데? 무려 잘 나가던 1급 해결사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 솔직히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I think he's been even more than just a great one. I think he's been along the likes of a Colors, like Ogalio.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는 평범한 해결사였어. 그래서 발이 넓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건 네가 준 몸과 도서관의 힘 덕분이고. 이런 일은 신뢰가 중요하다며. 저렇게 아는 사이인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확실히 저 상황은 안타깝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본 건 저 친구들의 입장일 뿐이야. 저 녀석들도 살고자 발버둥치거나 바꾸고자 투쟁한 누군가를 안 죽였을 것 같아? 죽였겠지. 그런 거야. 저 녀석들에게 죽은 누군가도 똑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서로 깊이 알고자 하지도 않고 맡은 일을 처리할 뿐이라는 거네. 모두에게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우리처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는 다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은 이 일에만 집중해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 환영합니다, 선님. 반갑다. 나는 시 이과 부장인 유진이다. 다들 인사해라. 네? 하지만 인사를 받았으면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Yes, sir. 시 이과 직속 해결사 텐마입니다. 시 이과 직속 해결사 발렌틴입니다.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이곳에 있다는 책을 구하기 위해 초대장을 통해서 왔다. 네. 부디 선님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All right. Oh, there we're starting with less than full health. Yes, that's nice flavor. Considering they've been fighting Urban Legend... No, not Urban Legend. That would be easy. Urban Nightmare class, things for like 10 days straight. Guess they solidified that with their passive skill. One strength and one endurance, so one more point for each offensive roll and one more point for each defensive roll. They gain one for the rest of the act, but that just means they have one strength and one endurance for the rest of the act. Stacks up two times, so after I kill two of them, the other two would have two more strength and two more endurance for the rest of the fight. I believe I want to start this reception with Roland's Law. Mainly just to... So right now I only have two floors built up. I have Roland's Law, which is built up to be more of a safe floor. I don't really have a coherent build. And I have Hart's floor, which is the bleed floor. I should probably build up Malkuth's floor, or I should definitely build up Yesod's floor. I have to talk about Yesod is insanely good. I should definitely build up more floors so I can use more different people. Okay, so they use good stuff. Apparently. Ooh, they self-damage for shit. Okay. Yeah, I wanna start with this. Let's try. We have two floors anyway, so it can't really go that wrong.
All right, let's start. There. Endless battle. That's good. Then we use set fire here. Actually, those rolls are insanely good. I don't think we can do this off endless battle. So let's use fence here to hopefully defend this. And then try burn her. We just loosen up, we use that brawl here and then loosen up on her. Basically, I want to kill her first. And you just go for the one you can do. Alright. That was pretty good. She burns now. Now I can use Urging on Aurora. So our goal is to get this as far as possible. We don't necessarily have to win, but we have to get as far as possible. Alright, we use this and another fence. Actually, I want to use loosen up here. We drew a scratch bat, which is really good. Honestly, you can just go wherever. Insane. She's dead. We get hit too, but that's fine. Because actually she resists slash, which is really insane. She is dead. Yeah, she dies to burn. Which means that the others get their buff, but so do we now. We get the pulsation buff. This will be hard to clear, but we'll somehow manage. Okay, now he clashes against that and not against Fierce Onslaught and not Daring Decision. You use fence to clash and set fire to hit. And you use tailoring. That seems pretty good. Do you have loosen up? You do have loosen up, so use that. More light is more light. Yikes! That was expected. Roland's losing a lot of health here now, but that should be okay. You intercept that, and you intercept that, and you intercept this, and then losing them. Yo, that was big. Yeah, you don't win a clash against Scratchbot. Ooh, now Aurora is hit. That's not so based. You, Mandeering. I mean, what happens if I don't have any dice on hand?
Yikes. Okay. That happens if we don't have dice on hand. Good to know. Alright, you go here, and then you go here. Craig of Dawn is great here. And loosen up over here, and you use... you don't use anything. It's already really hard for us to win a fight. But at the same time, they're already very low. Rolling dice here. Oh, yeah, I think. At this point, I think. Oh no, I just put it on Aurora still. Your rolls don't matter against this. Yeah, die. And tailoring. All right, that first part was already pretty good. How does that second part go though? Eugene, Valentine, Tenma, and she as section 2. Speed 2 on Eugene. Okay. Oh, okay. So this balances out. They all have speed. I could just instantly swap to HOD. That would probably be smarter. Now I wanna abuse Fervent Beats for the last two turns. I have it. Right, looking good. You're only two. Tailoring here. I want Eugene to die first. And I think I'm gonna do that. It kind of feels like they just cannot kill Aurora.
Except Aurora will automatically die now. Yeah, General Works is dead. That much is true. If Aurora wouldn't have automatically died, Aurora might have solo carried this for a while. Alright. The good thing about this the situation right now is that, of course I take this. Eugen is almost dead. Let's see how we get this. We got... I don't think Sharp Blade will actually fix this. 3-5 will turn to 5-7, I think. And we cannot use Ink Over yet. You do this. You do that. Bat harvesting seems fun. Yeah, this is pretty fun. Alright. Yeah. Damn. Okay. Very important pod. Okay. You can just use tendrin cords over here. Just do it twice. You use now die against, oh no, she dies anyway, against this guy. And then you use this against whoever really. Oh yeah, you will not be able to outfire this unless you do this. Do you have anything that cleans up light? Yes, you do. And you go here with that. Damn it. Eugen is dead, okay. Going for bullseye, nice. Use that here. Where's the seven going? Okay. What does the seven do? Flying sword. Oh, sharp blade should be great against this. Actually, no. Gut harvesting here. Sharp blade there. Ink over here. And taste this chain there. Boom!
That's another one done. Ooh, hard staggered is not nice. And Valesa's dead. I can't have Hod die here, which is the real bad thing. Okay. Okay, we survived. We survived. That's nice. That's nice. That's nice. I'm so nervous! Fucking hell. Okay, what's this? Oh, that's easy to block. That's easy. Still gotta go for the safe route. At this point, they should almost kill themselves. Damn it, James, deck it again. Okay. Only Valentin is left. We should be able to kill him. Always stagger. Oh, nice. Bleed killed him. Big. Alright, this one's done. Got a lot of books that we probably have to do this reception a hell of a lot of times. But over time, this will get easier. So I'm not too beat up about. Still, it's gonna be difficult. 인상적인 손님이었어. 분명 여러 부분이 다르지만 내가 알던 해결사와 인상 비슷하네. 알던 해결사가 있어? 칼리라고 알고 있어? 칼리. 붉은 안개라고 불렸을 텐데. 당연히 알지. 특색 중에서도 제일 이질적인 녀석이었어. 그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멋있는 부분만 싹쓸이하고 어느새 사라졌는데. 예전 직장 동료였다고만 해둘게. 붉은 안개는 강했어. 정말 말 그대로 강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지. 게다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의뢰만 받았으니까. 저 정도로 강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싶었다니까. 언어의 층 담당 이름이... 개불아야? 어우 담배 냄새. 아니 내 짱은 술을 퍼먹더니 넌 담배를 뻑뻑 피는구만. 걱정 없이 담배 피울 수 있는 이 몸일 때 실컷 펴둬야지. 넌 엔젤라를 돕고 있는 롤랑이겠군. 맞아. 방금 잠에서 깨어났을 텐데 잘 안 해? 게라스 피어스. 이걸 참다고 해야 하나? 꿈꾸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서 개운하게 잤다는 느낌도 아니란 말이지. 상황은 대략 다 안다는 뜻이구만. 너 해결사라며? 맞아. 구급 해결사지만. 구라치지 마. 무슨 속셈이야. 엔젤라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겠지만 난 아니거든. 뭔 소리래. 우리 서로 구면인가? 나도 첫 번째 삶에서는 나름 해결사 일을 해서 말이야. 대충 보면 견적을 낼 수 있거든. 넌 적어도 얼타는 구급 해결사는 아니야. 사고 쳐서 강등이라도 된 건가?
밖에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구급 해결사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이상 허튼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거 참 잘나셨네. 애초에 허튼 짓 할 생각도 없었거든. 거하게 사고 한번 친 몸일 텐데 예의주시해야지. 입만 산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이만 말 줄이자고. 네가 나에게 책을 주면 난 언어에 대해서 추려낼 테니.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넌 몇 급이었는데? 붉은 안개. 붉은 안개라고? 이런 미친. And we found the red mist. Love language opened. You can now select the flow of language during reception, pray to a librarian and two assistant librarians. Gabra's flow. Actually, just passive. There's a passive here and we don't even know what it does. Huh. Better keep an eye out for that. Seems pretty strong. Didn't we get a defensive, I got a defensive thing from Philip. Probably was Flaming Shield or something? Feather Shield. Ah, it's just that. It's good on a burn floor, I suppose, but meh. Meh. So yeah, we only need to find a single book for Gabra to get her thing. Right. So we could go here, for which we won't need these books. But instead I wanna burn these books already. Because I wanna try to fish for the pages already. So we burn everything. Since we gonna farm this anyway. And let's hope that we get a good page. Not the one I wanted. Okay. So due to the Kizuna passive, I would actually not want to use these as main pages. Unless I go for a risk page, which is 25 less HP, but I kinda don't want to do that. But hey, we got some pages. I think I've got time for one more reception. What books do I need for which? This one won Sayo and Kurokumo clan. And apparently this has three acts. This one has one act and wants a book of Oscar, the book of Wedge Office. And this one has three acts yet again. And only wants a book of Tomari. I don't want to remember the Tomari fight. And if it's a free actor, I probably have free floors to use too. And since I only have Hot's floor and Roland's floor set up, and I'm still missing one middle floor to get the fourth member here. I might wait with that, actually, yeah. So I'll go for the one actor. Book of Oscar and Book of Wedge Office. I found out that the Philip fight is insanely easy, so whatever. "아직도 신경 쓰고 있어?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당연하지 않아? 이제 Guys called Emma.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어쩔 수 없잖아. 실수한 건 우리 측이 맞고. 하지만 생각해 봐.
그 수많은 화면 중에서 단 하나, 정말 구석에 있던 감시 카메라 화면. 그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 어둠의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다 쫓을 순 없잖아. 그래서 이런 곳까지 산책 오자고 한 거야? 뭐, 생각 정리도 할 겸. 게다가 우리 부서에서 흡연자는 너밖에 없잖아. 그리고 길을 잃었고? 정곡을 찌르기는. 말 돌려도 5년지기 친구라면 다 알고 있지 않겠어? 좋게 생각하자. 길은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곳까지 온 건 오랜만이니까. 뭐, 눈앞에 보이는 건 순 나무뿐이지만. 누구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네, 죄송합니다. 대체 뭐야?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길도 아니고. 밤이라 어둡잖아. 길을 잘못 보고 들어온 걸 수도 있지. 아, 몰라. 한 시간 후면 정기점검 시간도 끝날 텐데 제 시간에 자리를 못 지키게 생겼어. 끼케야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 농담이라도 살벌한 소리 하지 마. 에마, 너야 여기서 목이 날아가도 돈 걱정 안 하겠지만 난 다르다고. 아니다. 아까 과장놈 뿔난 거 봤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면 이미 자르려고 서류를 준비해뒀을지도 모르겠네. 내 자리 따위 이미 없을 수도 있고. 못하면 나에게 말하라니까? 네 꿈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 너는 그런 화면이나 뚫어져라 봐야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게 있잖아. 재능 있는 일. 예예. 아주 눈물나게 고맙지만 부자들 인형놀이에 끼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꿈 접은 지가 언젠... 아 뭐야? 갑자기 멈춰서고. 위험하잖아. 노아, 저기 저거 천막 같지 않아? 뭐? 그렇네. 산속에 누가 캠프라도 왔나? I know one thing about the city. Do not approach anyone. Do not approach anyone you do not know. 정말 갈 거야? 혹시 알아? They're bound to die now. 우리 길을 안내해 줄지. 우와, 정말 넓다. 조금 허름해도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근사한데? 책에서 본 적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서커. 돌아. 새로 오신 손님들인가요? 쇼는 방금 막 끝난 참일터인데요. 아, 당신 뭐야? 아, 이곳의 주인이라면 죄송해요. 길을 물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곤란하게 되었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이곳은 피리네라는 도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8시의 서커스랍니다. 풍성명은 넘기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지요. 이름을 밝히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대는 이제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목향이라도 맡아볼까요? 거절할게요. 에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어서 나가자. 에공, 제가 그렇게 무서우셨나요? 걱정은 마십시오. 이래 봬도 모두의 혀를 내밀고 싶어하는 광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분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것 봐 노아. 어둡긴 하지만 신기한 게 많이 보여. 커다란 공이랑 다양한 악기들. 사자랑 코끼리도 있네. 그리고 또... 정말이네. 서커스장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이런 서커스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하신다면 특별히 현장 학습의 기회를 드리죠. 마침 저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끝까지 알 수 없는 말이 나고. 노아, 날이 어두워서 길도 안 보이고. 아, 됐어. 난 어차피 잘릴 운명이니 뒤는 네가 책임져라. 농담도. 보기 좋은 우정이군요. 그럼 천천히 들어오시죠. 아, 발밑 조심하고요. 배고픈 꽃이 확 물어버리는 수가 있답니다. 꽃이 뭘 물어? 이 친구는 사자씨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가는 힘을 자랑하죠. 겉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속은 마치 모피를 덮은 마냥 따뜻 말랑한 사자랍니다.
실제로 사자 씨 뱃속 이용 후기는 별점이 꽤 높다고요. 이 사자는 이빨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뭉툭하네. 무슨 소리야 노아? 아무리 봐도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이 뾰족한 이빨인데 혹시 많이 피곤한 거야? 어두워서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코끼리 씨, 단원 중 제일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탓에 입에 사탕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소음 문제 신고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곳은 외딴 곳인데 신고당할 리가 없... 바보 같은 소리! 개미 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이 밑에는 거대한 개미굴이 있다고요. 그 밖에 인어 씨, 육각 고깔 모자 씨, 칼날 씨 등 많은 단원들이 있답니다. 특히 인어 씨는 바다를 무서워해서 저희 단원에 들어왔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지 뭡니까? 보통 인어는 바다나 물 속에 있다고들 하던데. 아휴, 이래서 머리에 식은 밥이 든 사람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일 텐데요. 바다에 있으면 물고기 밥이 되기 쉬운 걸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어는 물고기... 헛소리! 물고기들은 원래 물고기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답지 않게 흥분했네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레몬광대 씨, 이런 멋있는 단원들은 처음 봐요. 뭔가 특별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정신 나간 곳이 마음에 든다는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 노아. 이렇게나 환상적인 곳인걸?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다잖아. 서커스라니.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됐어. 이런 미친 곳. 있을 거면 너 혼자 있어. 흔치 않은 기회인데.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그게... 그냥 쇼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거 참 아쉽군요. 다들 제 말과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 제 곁에 남아있어준 것은 제 비밀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저게 썩 첼리빈을 꺼내먹는 인어, 키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의 구름을 마시고 사는 햄스터. 저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햇님은 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귓속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제 비밀 친구들과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머리가 탁 터지는 소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서커스 단원들과 즐겁게 쇼를 하며 꿈을 이룬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행복... 꿈? 그런 저희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서커스를 함께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 당연하죠. 순간순간이 아마 짜릿한 후추 맛으로 가득할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실수한 건으로 제2사에서도 잘릴 텐데 다시 뒷골목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다행히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더 높은 곳에서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야. That's another wing name drop, by the way. Well, at least we know people from that corp. What it does, still don't know. 지루하기 짝이 없는 화면이나 보고 있다가 잘리는 꼴. Guess it's like security based because it's got anything to do with screens. Not sure. 정말 끝까지 나를 놀리네. 매번 돈.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 돈을 주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잘난 삶 놔두고 왜 나를 따라 그런 거지 같은 부서로 왔어? 아니, 아니다. 이제 됐어. 거기 광대, 나를 단원으로 맞이해줘. 에고공,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런 못된 눈물 친구와 함께 있다면 저희 단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 제가 못난 이 친구와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눈을 뜨면 어느새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아,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하도 안 일어나시길래 닭다리를 코앞에 놓아드려야 하나 걱정했답니다. 세상이 너무 많아. 뭐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관찰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은 당신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다양한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고 싶었던 당신에게, 바닥의 개미부터 천장의 거미까지 눈맞춤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입단 선물인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에마는 어디 있어? 걱정 마, 노아. 네가 어디 있는지 볼 수는 없어도 계속 네 곁에 있었어. 드디어 물질이 아닌 나로서 너를 도울 수 있게 되었네. 맞아, 나는 네 말대로 온실 속 화초같이 자라서 아는 게 많이 없어. 눈에 담아도 그대로 흘러갈 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너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걸 눈에 담을 수 있을 거야. 선물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두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사실 얼마 전 악당들이 저희 서커스 천막 안으로 쳐들어오더니 제 친구들을 홀라당 먹어버렸답니다. 가엾은 하마씨와 공돌이씨, 저는 너무 슬퍼서 입꼬리가 소시지 3개 정도로 내려가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제 크고 훌륭한 궁전이 무너져버렸다고요. 그거 심하네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그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보소관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저와 탄원들의 환상적인 서커스는 여태껏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의 마음은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Alright, that was the witch office. 아니지. That's the connection here. 저의 재롱에도 꽃 터지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함께 소금을 털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서커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안하지만 그 방법이 적혀있다면 더욱더 성대한 서커스를 열 수 있겠지.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 어쩜 이리 상냥할 수가.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파티라도 열어드려야겠네요. 구름 한 조각 동동 띄운 바다 칵테일과 사자갈기 칠리 튀김은 정말 별미거든요. 기대되네. 에마, 갈까? 네가 원한다면. 휴, 준비할 게 많아졌어요. 우선 두 분을 위해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야겠네요. 서커스를 함께할 단원분들도 모집해야 하고, 이나씨 비늘갈기 연습에, 그리고 또... 어머! 누가 이렇게 무례할까요? 여기는... 오, 필립스 here. 분명 난 도서관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설마 새로운 광대분이신가요? 아니면 저희의 쇼를 보고 싶어서? 아니, 나는... 뭐든 간에 좋습니다. 광대님을 위한 작은 공연 정도야 누워서 식은껌 씹기죠. 이것은 8시의 서커스! 꽃자루를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죠. 뭐? 8시의 서커스? 하, 오스카가 필립을 어디로 보내나 싶었는데 하필 떨어져도 저런 곳에 떨어졌구만. 저 미친 광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한걸. 조금 더 보여주지. 참 애매한 곳에서 끊긴단 말이야. 이번에 들어오는 손님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잖아. 초대장은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 맞는 말이네. 그건 그렇다 치고, 키 큰 녀석과 눈이 네 개 달린 녀석이라 어느 쪽이든 화려하지만 정상은 아니군. 도움을 받아야만 높이 설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네. 뭐, 부잣집 자식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한들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노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정말 천운인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럼 네 말대로 돈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던가? 그건 사람마다 달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 밝히고 친구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분함과 함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분하다니 어떤 점이? 상대방은 이렇게 흔쾌히 건네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 더군다나 그 삶에 자신의 친구까지 끌어들인 게 괴롭지 않겠어? 상대방은 도움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 Honestly, I think I thought this would be shorter. But I guess I just picked the two longest introductions there. I'll still finish the reception though. 세상은 넓고 이상한 놈들은 많구만. 도피처를 찾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을 흉측한 몸덩이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것 같네. 괜한 호기심은 접어두는 게 좋아. 지금은 접대에 집중하도록 해. Indeed. Thank you, Angela. 나 제대로 걷고 있는 거 맞아? 아직 도서관에 도착하려면 멀었나? 아니, 바로 앞에 있어.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해. 괴물들이 득실된다더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한데? 우리 서커스장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크고 멋있는 곳인 것 같아. 천장이 느껴지지 않거든.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렇게 크게 외치시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저 사람 바로 아래에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어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고. 키가 커지면 작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엔젤라, 이번에 책을 무사히 다 얻는다면 저희 공연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분명 책에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방법이 적혀 있을 거니까 지금 차갑게 쏘아보는 너도 웃게 할 수 있겠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게. She was wavering. Whoa. So this fight is apparently not as easy as I would have thought. Well, at least these don't really do much. Anyway, we go in with Hod's floor, of course. Let's do it. All right. No idea how this fight works, but let's just go ahead. We do. Wait, let's gut harvest here. Take my chance here. And do this here. Basically, we want to kill this one first because it adds protection to the one with the highest HP. Then gut harvesting and. You what?
At least we endure that. Okay. It's just going well so far, but I don't trust this fight at all. Okay, we go. Oof, juggling is big. I can just sharpen blade twice. Actually, no, we clean up. We cannot go for bullseye, but we can roll back streets here. Then we can tender and crawl. Tender and crawl here. And clean up over here. And you ink over here. Damn it. Yeah, they just stagger chain us right now. That really sucks. We need to thin out our numbers as quick as possible. I cannot hit that. Then we hit this. We cannot go for bullseye, so we go for this over. Nah. Yeah, another stagger. The first death. Too many staggers, really. And another death.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this. Yeah, we will die for sure. We will die for 100% sure. We cannot even kill one enemy because they just hit 3 to 4 times each with insane stagger damage. Sharpen blade and gut harvesting here. And she staggered again. Oh no, it's Tyrea this time. Okay, fair. Yeah, we'll just lose this very, very easily. You do that, then you do this? I don't know. Tyrea's dead. And she's staggered. We got staggered like 6 times in one fight. I cannot actually deal with getting staggered 6 times in one fight. Who would have thought? Yeah, I need a lot more preparation for this one. This is just brutal. The amount of staggers in one fight, like with 4-hit and 3-hit attacks being the only thing the enemies have. Yeah, gotta need a lot of preparation for this. But yeah, that's all I've got time for today. We're already on 1 hour.
Sadly, a very, very frustrating end here, but it is what it is, right? However, I still hope you enjoyed this episode, and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See you next time!